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총코바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도비 맥스에서 배워온 팁 받고 12년 동안 모션 그래픽 배우면서 알게 된 팁 받고요. 오프라인 수업까지 하면서 알게 된 팁 받아서 총 13개 모션 그래픽에 활용되는 애프터 이펙트 팁 쇼츠처럼 빠르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일단 이런 경우 진짜 많을 겁니다. 컴포지션이 많아서 도형의 색깔이나 글자 혹은 이 배경 같은 걸 수정하려면은 꼭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색상을 이렇게 수정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지션에서 이 기능 하나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센셜 그래픽입니다. 상단 윈도우에서 이센셜 그래픽을 체크해주세요. 체크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변경하고 싶은 컴포지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일단 저는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색상, 지금 저는 요 색상이죠, 이 친구를요 드래그해서 그냥 여기 이센셜 그래픽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컴포지션에 저는 이 라인의 두께를 변경하고 싶어요. 우리가 찾아서 스트로크 위드라는 항목을 역시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주시면 끝. 다시 최종 상위의 컴포지션에 오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지오메트리의 색깔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황색으로 바꾸고 싶다,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텍스트에 있는 이 위드도 마찬가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숫자를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두껍게 하고 싶으시면은 두껍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마스크 팁. 우리가 이 영상에다가 마스크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고 나서 여기에서 add, subtract, intersect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지만 만들 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영역 쓱 지정해 주고요, 마우스 떼지 않은 상태에서 S, A, Intersect, None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단축키로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쓸만하죠? 자, 세 번째 별 만드는 팁. 자, 촌스럽게 요즘에 요런 별 안 씁니다. 일단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사각형 하나 만듭니다. Add 여기에 푸커 앤 블로, 그리고 나서 속성 창에서 수치를 적당하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로테이션 툴로 살짝 돌린 뒤에,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은 요런 느낌의 레트로한 빛을 만들 수가 있겠죠. 복사해서 조금씩 사이즈를 변경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트렌디한 느낌의 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렇게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서 타임라인이 가득 차 있을 때 레이어를 바로바로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단축키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에 X 버튼 누르면 가장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또 다른 데 찾아볼까요? 여기 있는 이 숫자도 X 버튼 눌러주시면은 바로 타임라인에서 가장 위에 보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키프레임이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때 바로 요 단축키 쓰면은 한번 해결이 가능합니다. Alt Shift를 누른 다음에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클릭하면은 정확하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속성만 우리가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잠깐 숨겨두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 이런 텍스트를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텍스트 애니메이터란 기능으로 바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상단 애니메이션에 브라우저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브릿지란 앱을 설치하셨다면 이렇게 탐색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저는 멀티라인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나하나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이거 바로 그냥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했으면은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WRDP 검색해서 해당 텍스트 레이어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겠죠. 일곱 번째, 너무나 정신없이 이렇게 페어런트 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부모가 아닌 자식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한 번에 찾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캐릭터 얼굴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자식들이 따라오죠. 이 얼굴 안에 있는 이 자식들 레이어를 한 번에 찾으려면은 페이스 레이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셀렉트 칠드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컴포지션이 많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요, 컴포지션을 자유자재로 건너뛸 수 있는 노드 방식이 존재합니다. 키보드에 탭 버튼 눌러주시면 노드가 나옵니다. 이동하고요, 다시 누르면 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탭 클릭, 탭 클릭, 탭 탭 클릭 클릭, 이렇게 우린 아주 쉽게 컴포지션 사이를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 창이 너무
너무 작아가지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물결 표시 버튼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에서 눌러주시면 최대 크기로 변경이 됩니다. 타임라인도 마찬가지고요, 프로젝트 탭도 마찬가지고요, 모니터 창에다가 모든 이펙트까지 전부 다 이 물결 표시 하나면 가능하다는 거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열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조절점을 프리뷰를 하면서도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보이게 하는 방법, 상단 윈도우에 프리뷰 탭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리뷰 탭이 뜨게 되고요, 이 조그만한 조절점을 열어주는 레이어 컨트롤 체크해 주시면은 우리가 레이어 전부 선택한 다음에 프리뷰를 걸어도 이렇게 조절점이 유지가 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화면 캡처하면은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릴 수 있겠죠? 11번째, 이렇게 모션 그래픽 하다 보면 간단하게 GIF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마지막 방법이 가장 좋아요.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 자체에서 렌더링 대결에 추가시킨 다음에 AME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GIF로 출력할 수가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영상을 가지고 변환하는 방법. 실제로 용량은 이게 가장 적게 나옵니다. EasyGIF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영상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변환하면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GIF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마지막 방법, 세 번째, 무료로 공유되는 모션 툴이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해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GIF로 출력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한 번에 출력이 됩니다. 완전 추천. 12번째, 내가 원하는 속성만 딱 찾고 싶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돋보기 창을 활용하는 건데 이것 또한 단축키 굉장히 편합니다. 바로 컨트롤 F 눌러주시면은 검색창으로 가지고요, ROT 눌러주시면은 로테이션에 대한 항목 혹은 스케일에 대한 항목,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 F는요 윈도우즈,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모든 앱에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검색하는 단축키입니다. 외워둬야겠죠? 마지막 13번째, 애프터 이펙트도 스냅이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여기에 있는 요 친구를 정확하게 내가 붙이고 싶다, 우리가 이동할 때 컨트롤 버튼 누르면 스냅이 되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클릭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스냅이 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조절점 근처에서 클릭해서 컨트롤 버튼 눌러주시면 저 점을 기준으로 스냅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축을 근처로 클릭해서 움직이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스냅이 되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맞출까요? 이 우하단에 있는 점 근처를 클릭해서 움직인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스냅을 할 수 있습니다. 몰랐죠? 오늘 13가지 팁 도움 됐나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고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알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